엄마 젊으셨을 때 굉장히 화려하게 사셨어야 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우리 엄마 사주를 보면 끼도 굉장히 많으셔. 한편으로는 정말 잘 되셨으면 연예인도 할 법도 할수 있을 법한 나만의 그런 매력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사셨고 누구한테 뒤지지 않는다. 라고 사셨고, 누구 믿고 사신 적이 다른 분도 없어. 내 자신을 나를 믿고, 나 하나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동안에 솔직히 외로웠대요. 내 옆에 누가 있었다 한들, 없다 한들, 그냥 나는 나 혼자였구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희한하게, 엄마가 좀 가슴에 사람으로 인한 상처가 굉장히 많았던 사람인 것 같아. 이성이든 동성이든 내가 내 진심을 다 보여준 사람들은 나를 배신을 하거나 나를 이용해 먹거나 아니면 그냥 떠나갔대. 그래서 우리 엄마가 그거에 대한 마음에 위안을 좀 삼고 싶었던 적이 되게 많았는데요. 아직까지도 그게 채워지지가 않았다. 이 소리가 나와. 그래서 이제 내가 나이도 이제 먹고 내가 세상을 이만큼 살아보니 남은 여생을 좀 이제는 진짜로 나를 위해 주는 사람, 내가 정말 내 진심을 다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을 좀 선택을 하고 싶어. 그쵸? 그래서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또 이렇게도 재보고 저렇게도 재보고 했는데 그 누구도 아직까지 다못 믿어. 우리 엄마가. 옆에 있는 사람들은 많거든요? 맞아요. 아직까지도 나를 되게 좋게 봐주고, 나한 매력해.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되게 예쁘게 봐주고 한데, 왜 진짜 내 사람은 없는 거야? 라는 소리가 자꾸 나와. 그러기 때문에, 엄마가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어느 한 사람한테 난 이제 좀 정착을 하고 싶어요. 그 사람한테만 마음을 주고 싶어요. 라고 하는 생각이 분명히 있겠지만, 솔직히, 눈 씻고 쳐다봐도 없다. 그냥 이 사람 만나면 이게 좋고, 저 사람 만나면 또 저게 좋고, 또요 사람 만나면 요게 좋아. 근데 이 중에 하나를 뭐를 고르라 하면, 무단견해로 보잖아, 엄마. 이 사람이고 저 사람이 저 사람이야. 우리 엄마한테는. 이 사람 만나면 1이 채워져. 그럼 1 채우러 이 사람 만나러 가고, 오케이. 2가 부족해서 이 사람 만나면 2가 채워져. 그럼 2 채우러 이 사람 만나러 가. 또, 이쪽 사람은 3 채우러 가. 그래서, 내 남군이야. 내 배우자야. 내 남편이야. 라고, 한 사람 가지고 그 호칭을 다쓸수 있는 사람은 없대. 아쉽게도.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느 사람이 좋습니까? 한 번만 골라주세요. 못 골라. 다 똑같아. 나는 그냥 친구처럼 편안하게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헤어질 수 있는 분들은 헤어지고, 또 새로운 인연이 온다라고 하면 새로운 인연이 올것 같아요. 그냥 난이 소리가 엄마한테 나오네. 엄마, 그냥 혼자 너무, 진짜 여자 한그 모습만 보면 정말 매력적이시고, 진짜 젊으셨을 때 정말 화려하게 사시는 분이고, 막 이랬던 분인데, 그냥 그거에 반해, 아직까지 내가 내 마음을 다 털어놓고 의지할 수 있는 내 남군이 하나 없다는 거에 대한 그게 너무 안타깝고 속상한 것뿐이에요. 그거 말고는 솔직히 엄마가 뭐 탈잡을 게 없어. 없어. 맞아. 어떻게 하세요? 진짜 고민이 뭐, 없어요. 아쉬울 게 없고, 그거야. 그래서 그냥 앞으로도 더 새로운 인연이 온다 한들, 나이 사람만 보고 이제 마지막 여생 살아야지라고 마음 먹지 마시라는 소리가 나와요. 그러면 오히려 엄마가 지금보다 더 많이 힘들 거야, 마음이. 그냥 즐기면서 사셔. 이 친구도 만나고, 저 친구도 만나고. 좀 바뀐 성향인데 쉽지가 아, 그쵸. 쉽지가 않지, 당연히. 근데 선생님 말씀대로 그래야 될것 같기는 해요. 그쵸. 네. 국악학원을 작년에 오픈했거든요. 문의 전화는 많이 오는데 학생들이 정작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단으로 올라가야 되는 올라가죠. 구조죠. 네네네. 이렇게 해서 2층이나 뭐 이렇게 계단으로. 네. 근데 엄마네 그 학원은 굉장히 밝게 보이는데 네. 계단 자체가 굉장히 음하고 습해 보이고 그냥 일반인들도 솔직히 아 저기는 안 올라가고 싶은데 라고 생각이 들 정도야. 근데 무단견해로 보면 거기가 그냥 암흑이야. 그 계단에 좀 부정을 한번 풀어보세요. 들어가는 입구가 막혀 있으니 오래 됐어요. 건물이 그래서요. 그러니 아내가 굉장히 좋고 잘하고 엄마가 오면은 막 신나게 막 이렇게 하셔도 입구가 막혀 있으니까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생각이 안 드는 거야. 그러니까 간판을 보고 어 저기 있네? 라고 해서 어 가봐야지 했다가도 아 아니야 안 갈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입구에 부정 푸는 건 제가 따로 알려드릴 테니까 그거를 한번 세 번 정도 풀어보세요. 나는 그래도 이제는 좀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직까지 거기가 다 알려지지도 않았어. 그거는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가 좀 홍보도 하셔야겠지만 그 입구 일단은 거기도 푸셔야 돼. 그런 게 이제 동터예요. 우리가 그리고 왜 대문이 막혀 있으면 우리가 사람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계단이라 대문은 없겠지만 무당문으로 보면 거기가 그냥 막혀 있어. 그런 게 있구나. 그래서 거기 접을 일은 없다. 그리고 엄마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그냥 끝까지 하세요. 그 일을. 오래 가실 거나. 예. 그리고 계속 제가 무용 쪽으로 가는 게 선생님 좋겠어요. 아니면 소리 쪽으로, 민요 쪽으로 가는 게 좋겠어요. 소리요. 민요가? 네. 나 그동안 안 했는데. 그동안 안 하셨어요? 무용했어요. 이거는 그냥 중단하셨어? 중간에? 아니, 아예 소리를 안 했는데 네. 제가 요즘에 공부를 하면서 그 선생님이 그쪽에 계세요.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분이 소리? 예, 예. 네. 그쪽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네. 저를 소리를 들어보더니 목소리를 들어보더니 너무 좋다는 거예요 소리가. 그래서 제가 그쪽으로 약간 공부를 하고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그게 이제 필수 과목이라서 들어야 돼. 그래서 제가 듣고 있는데 앞으로 제가 더 큰 그림으로 가려면 무용 쪽으로 갈까 소리 쪽으로 갈까 그게 굉장히 문화재 쪽이거든요. 소리예요. 왜냐면 제가 사실 오늘 꿈을 꿨는데 꿈에서 제가 무당이지만 그 구탈 때 무당들도 소리를 하잖아요. 정식으로 배운 적이 없어서 소리를 잘 하고 이런 게 없어요 솔직히. 근데 꿈에서 제가 계속 소리를 하는데 소리가 너무 좋은 거야 꿈에서. 그래서 나 소름 돋는다. 그래서 나는 왜 내가 아침에 일어나고 내가 왜 소리를 하지 꿈에서. 난 소리 할 줄 모르는데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박수치고 그래서 신기하다 나 소리 배워야 되는가 보다 아침에 이러고 있었는데 엄마가 딱 온 거야. 아 이분 꿈이구나. 소리를 하라고 알려준 거구나. 이게 지금 소리 쪽이 계세요. 굉장히 큰 선생님이에요 인천에서. 네. 계속 이러잖아요 이 목소리를 내라고. 그러니까 그 선생님한테 작년에 수업을 들으면서 그분이 교수님이셔. 그러니까 오히려 엄마가 소리를 가면 엄마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있죠. 끼. 그거를 같이 겸해서 풀 수가 있어. 와, 나 소름 돋아. 근데 전혀 안 했거든요. 근데 해야 돼. 이야, 그렇구나. 네. 솔직히 제가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네. 고민이 실은 없는 게 저런 고민이에요. 진짜 행복하거든요. 맞아. 근데 아까 그 남자 문제가 하나가 네. 항상 마음이 있는 거야. 맞아. 근데 못 만나더라고. 그래서 남자복은 내가 없구나. 네. 나 혼자 살면서 이렇게 아까 선생님 말씀했잖아. 친구같이 이렇게 만나는 맞아. 주위에 친구분들은 남자분들은 또 좋아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은 그냥 친구처럼 이렇게 같이 나 어울려 가라. 네. 그러시면 엄마가 그냥 진짜 그냥 크게 부담 없이 편안하게 오히려 사실 거예요. 그건 맞는 거 같아요. 이게 선택을 하고 한 가지에 집중을 하려다 보니까 엄마가 스트레스가 오는 거 같아요. 어렵고. 그럼 공부는 이제 선생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네네네. 아, 나 아까 소름 돋았어요. 아, 정말요? 아니, 쫙 저 웬만해서 안 그러는데 막 턱까지 쫙 그렇게 되더라고. 감사합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네. 힘내세요. 네, 건강하시고. 열심히 하세요. 네. 그거 부정 푸는 거 제가 적어드릴 테니까 그거 가져가세요.